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서울 팬랩에 와가지고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저 커터가 아니라 CNC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한번 CNC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저기 팬랩 쪽에 황유선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그리고 이거 궁금한 게 네. CNC랑 레이저 커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레이저 커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재료를 자르게 되는 거고요. 네. 인그레이빙을 하거나 CN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네. 이런 부러진 건데 멀쩡한 네. 게 네. 이런 네. 그런 엔드밀을 사용을 해서 이제 재료를 직접 깎아내요. 하고 들어서 네. 네, 깎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릴이랑 엔드밀이랑은 이제 확실하게 다르고요. 드릴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설계가 자르도록 설계가 된 거면은 네. 엔드밀은 이제 수평하고 수직 모두 다 이제 네. 가공 가능하게 이제 날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어떤 분이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아시는 분은 업사이클드 쪽 프로젝트를 하셔서 네. 기존에 새로운 합판이 아니라 그냥 네. 이전에 뭐 버려진 나무를 이용해서 네, 하는데 그렇죠. 그때 뭐 네. 평판 작업이라고 네, 해서 그렇죠. 그런 걸 하는데 그 엔드밀도 좀 다르지 않나요? 평탄화를 할 때는 네. 일단 넓은 걸로 이제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네. 가공을 해야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엔드밀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한번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많이 파여져 있는데 네. 얘도 원판을 사서 일단은 두 장을 먼저 까는 거예요. 네. NDF 네. 20T짜리를 네. 그 다음에 이 엔드밀을 사용을 해서 네. 한 1mm 정도를 네. 그냥 기계로 다 밀은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이제 평평해 보이지만 네. 조금 더 정밀하게 파고들면은 결코 평평하지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 입장에서 얘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해야 예. 조금 더 정밀한 예.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도 네. 레이저 커트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레이저 커팅기랑은 다르게 예. 얘는 이제 2.5D까지 가공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뭐 구조라든지 예. 아니면 환조라든지 예. 그런 거를 가공할 수 있어서 이제 예. 3D 프린터처럼 STL 예. 파일로 예. 이제 툴패스를 만들면은 예. 이제 어느 정도 3차원 가공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2차원 가공만 예.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잡동사니들이 많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가공을 할 때는 네. 꼭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기계가 물체를 가공하기 시작하면은 예. 굉장히 큰 소음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팬도 굉장히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네. 귀마개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분당 16,000번씩 회전을 해요. 18,000번씩.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회전을 하다 튀어져 나오면은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요 보안경을 네.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할 때는 네. 이제 항상 이거를 쓰고 네. 있어야 돼요. 일단은 네. 그러면 파일 작업하고 이거 쓰고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은 제가 일단 만들어 놨어요. 네. 아이폰 웨그라는 파일을 이제 DXF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V카브라는 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G코드로 변환을 예. 해서 뉴 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의 두께를 정해야 되는데 네. 재료의 두께는 실제 재료 두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캘리퍼스 네. 전자 번역 캘리퍼스로 네. 측정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누가 쓰고 나면 예. 이거를 환영을 해서 예.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를 위치를 예. 일단 먼저 측정을 해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9.0, 9.1, 9.00 뭐 9cm 된 나무네. 예. 자, 9mm 예. 정도. 보통은 이제 한 6군데 정도를 재가지고 네. 제일 높게 측정되는 값을 이제 네. 설정을 해서 하게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는 9.2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한 9.2 정도로 설정을 해서 되게 목판들이 다 이 정도 크기 되나요? 이걸 MDF라고 그러죠. 되게. 이거는 이제 자작나무 화판이에요. 그래서 화판 중에서도 조금 이제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늬도 예뻐서 가구를 만들고 이제 마감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좀 튼튼한 가구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작나무 화판이고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측정했던 이거 이제 9.2mm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크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본인이 사용할 크기만 프레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런 거죠. 250에 150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유닛에서 인치인지 밀인지를 항상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일을 오픈이 아니고 임포트로 임포트 벡터 해서 뱉으면 우리가 아는 뭐 AVG나 AI 파일도 불러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DXF로 해주는 게 얘네가 읽기가 편해요. 읽어드리기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이 잘못됐나? 아, 여기가 있네요. 얘를 이제 뭐 드실 건데? 네. 이렇게 옮겨서 아이폰 거치된 거 보네요? 예, 실제 크기가 한 8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적은 부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만들어줘요. 그걸 이제 툴패스라고 그러는데 툴패스 중에 이제 프로파일 툴패스로 이제 완전히 잘라버리는 툴패스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재료 두께가 9mm여서 여기다가 이제 9.2mm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그 엔드밀로 사용을 할지 그것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셀렉트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8mm짜리로 좀 빠르게 가공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바깥쪽으로 자를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자를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 바깥쪽으로 따라서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램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엔드밀이 지나갈 때 보통 이제 처음에 가공을 시작을 하면은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요. 근데 이게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은 엔드밀이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램프라는 거는 이제 경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 경사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툴패스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옵션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12시간짜리 그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유리한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툴패스 만들어서 실제로 가공하는 것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칼큘레이트를 누르면은
안 되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칼큘레이터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아웃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프리뷰를 보면은 아 저렇게 네 어떻게...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됐으면은 네. 플러즈를 누르고 이제 세이브 툴패스를 해주면 됩니다. 툴패스를 저장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두 개만 놨어요. 네. 인치랑 미리랑 네. 기계에 맞춰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때 만약에 인치로 선택을 해서 넘기게 되면은 네.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그쵸.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미리로 잘 선택을 하고 세이브 툴패스를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네. 이제 이거는 네. 툴패스는 G코드는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기계에 복사를 네. 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샷봇이라는 네. CNC 라우터인데 같은 경우에는 이 샷봇3라는 소프트웨어를 네. 사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이제 맞는 엔드미를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기계에.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콜렛이라 그러고 네. 엔드미리면은 이게 한 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네. 껴서 이제 기계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돌려주고 네. 다음에는 이제 스패너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쪼여져요. 네. 약간 느슨하게 쪼이면 사고 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느슨하게 되면은 저 엔드밀 자체가 고속으로 회전하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를 대상을 네. 이제 고정을 해야 돼요. 네. 고정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로 네. 바로 박아버립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어디는 네. 이런 합판을 그 진공으로 고정시켜주는 기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한데요. 네. 그 진공으로 잡아주는 장치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네. 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공이 편하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들어보면은 그 작업을 하던 도중에 네. 이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아. 그 재료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정을 해야 되고 나중 가면 종종 여기 베드로 쓰는 나무 밑판들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막 너덜너덜해지면 이제 네. 갈아주는데. 네. 아 근데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제 그냥 평판. 그냥 평탄화 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계의 0점을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추는 거는 이제 레이저 커터랑 비슷하네요. 매우 좋지 않은 소리가 나네요.
이의 0점을 맞출 때는 제일 네. 좋은 건 이제 돌렸을 때 네. 살짝 이게 재료가 갈려서 나오는 느낌 정도로 해야 네. 저렇게 고정된 나사랑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네. 불꽃이 튄다고 하면서. 사실 이제 엔드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엔드밀 자체가 부러질 걱정은 없는데 네. 이제 뭐 나사에 박아서 기계 자체가 이제 네. 망가진다든가 하는 아. 그런 우려가 있어요. 0점은 다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헤드를 좀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로드 파일을 해서 네. 아까 그 작업을 했던 그 샷봇 파일을 이제 여기다가 얹으시면 네.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귀마개를 네. 이제 네. 착용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고 네. 이제 스타트를 누르고 누르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네. 이때는 이제 요 스핀들을 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회전 회전 되네요. 켜고 됐다 싶으면은 네. 이제 OK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 램프처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들어오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너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보시면 이제 풀패스를 어쩌면 잘못 짜가지고 네. 날아간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보안경을 네. 착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른 거를 찾고 싶은데. 그중에 되면은 이제 이런 결과물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D 네. 프린터 같은 경우에서도 뽑으면은 네. 간혹 필라멘트가 까끌까끌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어느 정도 후가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굉장히 많은 네. 요인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 가령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고려하지 않았던 게 툴패스를 네. 짜면서 네.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속도로 네. 움직여야 될지를 안정해줬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거는 정해줘야 되는데 네.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기계를 적정한 속도로 항상 예. 작동을 해야 예. 후가공이 필요 없는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예. 너무 천천히 해도 네. 안 돼요. 만약에 너무 천천히 하면은 불이 날 가능성이 크고 열이 생기니까 네. 너무 빠르게 하면은 재료나 아니면은 그 날 자체에 손상이 예. 많이 가고 우려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천천히 자르지 않았나 싶은 정도. 이게 요 칩이 예.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보고 예.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너무 고우면은 예.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좀 더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조금 고운 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빠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속도가 빠른 거. 좀 길게 네. 나와줘야 네. 이제 조금 잘 자르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계를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해봐야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네.
일반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사용할 때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뭔가 제한되어 있나요? 얘도 근데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CN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여기 있는 스텝 매니저들하고 네.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네. 같이 자기 혼자 네. 쓰면 안 돼. 오퍼레이팅을 네. 항상 두 명 이상에서 네.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 괜찮네요. 네,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와 같이 서울 팬랩에 또 와가지고 CNC를 사용해 봤어요. CNC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을 끝으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3D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 커터 CNC와 관련된 10강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미난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